지난 방송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오리는 일심동체의 상태다 하셨는데요. 가짜 오리와 진짜 오리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리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가 되려면 주객관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평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등 관계에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같은 마음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아, 우리 하녀야. 아, 전혀 같은 마음이 됐어. 네가 뭔데 날 우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그 되겠네. 굉장히 기만적인 그 구호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별로 없는데 공장 같은 데 가면요. 네네. 우리는 한 가족 맨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네요. 막 위에 구호로. 근데 어떻게 사장하고 노동자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노동자 좀 죽도록 일하고. 네, 사장은 맨날 수직 가서 노는데. 불평등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집,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와서 빠따, 막 고무수로 애들 때리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돼요? 윤석이는 우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려면 평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객관적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등 관계입니다. 평등이 그러니까 물질적, 뭐 정신적 이런 평등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평등?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등해야 아, 물질도? 네, 정신적으로도 평등해지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돈 수억 버는데 아내는 전업주부다. 네. 그럼 평등이 쉽게 오겠어요? 아, 그럼 좀 만만치 않아요. 어렵겠네요. 뭐 쩔쩔매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등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평등도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게 크면 안 돼요. 대충 사람들이 평등하다 싶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관적 조건 중에 또 하나는 그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 단기적으로는 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조건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조건에서 주관적 조건 혹은 주체적 조건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그 주체적 조건은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에요. 일단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면 나도 인생 쫑친다, 세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거든요. 같은 배를 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네네. 뭐 예를 들어 이 프로가 이제 끝나면. 맹구심만 잘못된 게 아니고 나도 피해를 본다. 우리 다 끝난다. 우리 같이 간다. 야, 채널이 끝납니다. 채널이 끝나. 뭐 그런 식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명 공동체래. 네. 우리. 아 선생님은 아직 그 자각은 높지 아니에요? 않으세요. 저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각이 있으면 서로 아껴주게 되잖아요. 네. 운명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 간에 의리가 생기고 막 이제 막 그러면서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긴밀하게. 네 거 내 거 없이. 너와 나의 경계 없이. 그게 이제 일심동체 단계로 나가는 거고 우리 주의식도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주체적, 주관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 집단은 정말 강력한 우리 집단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미진한 상태는 부족하다면 진짜 우리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짜 우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불평등한 관계인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막 하녀와 주인 우리는 하나예요. 뭐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착각을 하는 건가요? 네, 아. 착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없는데 구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노예주와 노예가 우리라고 생각한다든가, 그죠? 뭐 그 깡패가 보면 조폭 두목과 밑에 이런 애들이 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불평등 관계잖아요. 뒤에서 웃잖아요. 네, 그 카지노인가 보니까 그 최민식도 나쁜 놈은 아닌데 그 나름대로 나쁜 놈 치고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잘 베풀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하금고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금과. 근데 밑에 있는 애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 정도의 부를 축적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목격하고 배신감에만. 배신하죠. 부들부들 떨죠. 너 혼자 다. 뭐 이런 거. 거기에 진짜 끈끈한 관계로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죠. 거의 둘도 없는 형제처럼. 나중에 칼로 쑤시잖아요. 네. 서로 죽이고. 불평등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라고 느끼는 거. 우리라고 착각하는 거. 또 공동의 목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조건이 없는데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또 주관적인 조건도 흔히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한 친근감이나 일체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약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게 어렵다 해서 간혹 일시적인 우리는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처럼 느껴지는 또 우리가 형성되는 경우는 있어요.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것들. 순간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면서 아니면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의 떼창 같이 와, 뭐 저 가수 목적이 네. 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알아야지. 나쁘진 않죠. 네. 근데 오래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술자리 술자리에서 술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불평등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말 놓기로 하잖아. 군번 다 떨어지고 나 야,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해. 욕해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음날 엄청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뭐 제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촌이 딴 데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질투가 많은 민족 아니냐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일본 놈들이 그런 속담을 들어서 한국인들은 단합이 안 된다. 그리고 질투가 많다. 근데 저는 딱 좀 다른 맥락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사촌은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한국 문화에서.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얘가 땅을 샀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자기만 땅을 샀구나. 네.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촌이 맨 처음에 우리를 배신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촌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좋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배가 아픈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 주위에 상징적인 속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아니, 뭐, 왕이 땅을 샀다 그러면 배 아프겠어요? 그럴 관심 없지. 관심 없지. 근데 사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다고. 다 우리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평등이 조성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것만, 자기 사익만 챙겨? 아, 그런 거면 용서를 못한다. 땅을 살 정도 돈이었으면 우리한테 나눠줬어야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저렇게 이해하니까 굉장히 서운해졌어. 나한테도 얘기해야지. 돈 많이 모으고 있다고. 그잖아요. 그래야 빌렸지. 그동안 빌리기도 하고. 대표적 속담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완전 새로운 속담이 됐어, 지금. 이 사촌이 잘못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요. 재밌네요.